마지막 대전투를 앞두고 여러 기대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라면 원작 웹툰에서는 볼수 없었던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 전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기대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제까지 이렇다 할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프랭크와 함께 새로 추가된 인물이기도 하고 예전에 업로드되었었던 무빙 메인 예고편 속 마지막 전개도를 보면 엄청난 전류를 뿜어내며 마치 각성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제까지 큰 활약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마지막 가장 큰 활약을 하게 될 전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인 예고 마지막에서 볼수 있었던 엄청난 전개도의 모습을 보려면 아마도 힘을 얻기 위한 큰 전력이 필요할 계도가 될 텐데, 현재로서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할 것 같은 물건이라면 당연 희수가 버스 안에 떨어뜨리고 간 보조 배터리가 아닐까 싶죠. 희수의 손이 쥐어졌을 때부터 크기가 상당한 배터리라는 걸알수 있었는데 그만큼 속에 가득가득 차 있을 전기를 모두 이용해 큰한 방을 뽑아내버린 장면이 메인 예고에서 볼수 있었던 푸른 눈의 전개도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면 어떤 상대와 겨루다 나온 장면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체육관으로 갔다면 상대는 정준화가 유력할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로 갔을 것이다 생각했을 전개도가 된다면 상대는 학교 내부에 있는 북한 나부랭이들 중 하나가 되겠죠. 일단 전개도는 정준화와 짧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기 때문에 드라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체육관을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 체육관을 찾아 정준화와 맞붙게 되었다면 각성을 했지만 실력이 부족한 봉석이와 공중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희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짠하고 영웅처럼 나타날 계도가 되겠죠. 이전 버스 장면에서 전개도를 바라보고 희죽희죽 웃어대며 어릴 적부터 자신의 영웅이었다며 번개맨을 외치는 봉석의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 해당 장소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풀파워 전기맨이 된 전개도가 된다면 해당 장면으로 진짜 봉석이의 영웅이 된 전개도가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 괜히 찡한 감동의 장면이 기대되기도 하고, 메인 예고편을 통해 학교로 향한 봉석이의 상황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전개도가 정준하와 1대1로 맞붙게 된다면, 그리고 전투 도중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떠한 이유를 통해 정준하의 입에서 전해듣게 된다면 두 사람이 싸우는 그 틈을 타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학교로 날아가는 봉석이와 희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성한 전개도 장면을 보면 주변이 다 타버린 탓인지 깜깜하고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정준하를 물리치는 것을 넘어 해당 체육관마저 박살내는 건 아닐까, 이제만이 각성한 건지 장주원을 때려눕히던 북한 거인 녀석이 각성한 건지 마지막에 학교까지 무너지던데 여기저기 건물들 박살나는 전개로 무시무시하게 끝이 날 무빙의 마지막이 예상되네요. 하지만 이렇듯 체육관으로 온 전개도의 상황이 그려지면 아마도 학교에 있는 원작 속 능력자들과는 끝까지 만나지 못한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로 끝이 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원작의 내용과 흐름을 거의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만큼 마지막 학교에서의 전투에 일부러 전개도를 포함하지 않으려 한건 아닐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원작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오리지널 인물인 만큼 기존 능력자들과 함께 싸우며 이미 웹툰을 본 시청자들에게도 신선한 전투들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로지 봉석이와 희수하고만 그것도 깊지 않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로 향했을 것이라 생각해 학교로 도착한 전개도가 되어서 학교에 있는 북한 나부랭이들을 모조리 구워버리는 진짜 번개맨 전개도의 활약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기대되시나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 전개도, 과연 이어질 마지막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